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KCN TV 한중방송 주말의 음악 예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울이 첫 번째 주말의 음악 예행 시간입니다. 어울은 가정의 달로 잘 알려져 있고 또 근로자의 날이어서 우리 모두가 항상 기다려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5월이 가정의 달. 올해처럼 힘든 시기에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의 특유의 성실성과 지혜로 험난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도 5월이 봄날처럼 따스하고 행복한 생활이 찾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면 우리 가족들도 웃음띤 얼굴로 서로 마주보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은 5월이 첫 주말의 음악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중국 심양에 계시는 최복실 씨가 부른 노래 유리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순간이 그리움을 남길 줄이야. 예전에 알았더라면 보내진 않았을 거야. 그건 등에 스치던 그날의 슬픈 미소가 외로운 별빛이 되어 내 곁에서 머물고 있네.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수은등 최경숙이 불러드립니다.
사랑 저녁에 대하나 둘순등 꽃에 피면은 그대와 단둘이서 꺼내던 이래서 정해니다 순등 당신은 별을 그려 보이질 않네 아 소등불빛아래 이 바위에 떠날 줄 몰라 계속하여 들려드릴 노래는 세워라 최순영이 불러드립니다. 내 원
알아주나 없이 살아온 세월 가려들을 먼저 가거라 지영지영지영 따하게 이번에는 김은철이 노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5월이 첫 주말의 음악 여행 시간입니다. 5월이 봄바람과 함께 지친 마음을 달래면서 카페에 앉아 새로운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의 소원이겠죠? 그럼 이번에는 카페에서 김옥화가 불러드립니다. 언제
것을 몰라 나 항상 너를 생각하지만 내 모습 보이질 않네 방금 김목화 씨 노래 카페에서를 보내드렸는데요. 아마도 카페에서 조용히 앉아서 부르는 노래 상상하는 모습만으로는 만족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김춘혜 씨는 즐겁게 살아보시라는 노래를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춘혜의 즐겁게 살아보시를 들으면서 우리 함께 즐거운 봄, 즐거운 인생을 찾아 떠나봅시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그림자, 정만이 불러드립니다. 그대 사랑이 저 태양이라면 나 그대 뒤에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언제나 그대 뒤에서 머물다 어느 순간 발에
밟히는 그림자입니다. 곁에 있어도 그대 나를 모르네. 아무것도 난 해줄 수가 없네. 영원히 그대 사랑 한번 받지 못하는 나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대 슬픔이 저 달빛이라면 난 그대 뒤에 흐르는 그림자입니다. 그대의 눈물 닦아주고 싶지만 어둠 속에 묻히고 마는 그림자입니다. 곁에 있어도 그대 나를 모르네. 아무것도 난 해줄 수가 없네. 영원히 그대 사랑 한번 받지 못하는 나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세월 흐른 어느 날 그대 만났죠. 저 태양이 그대의 면에서 그대 곁에 누워서 지켜줄 겁니다. 내가 계속하여 들려드릴 노래는 김혜란의 내 남자이니까.
다음은 봄맞이 김송리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하여 보내드릴 노래는 김창석의 달이 뜨는 저녁이면. 달이 뜨는 저녁이면 홀로의 이번에는 진아의 내 사랑 울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슬픔 나의 슬픔이니 우리 함께 나눠요. 이제는 웃어요. 그리고 날 봐요.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흐뭇해. 지나간 괴로움 모두 다 잊고서 당신과 나의 영원한 꿈을 이제는 꾸어요. 감싸줄게요. 이 두 손으로 당신의 눈물 닦아줄게요. 내 당신만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의 슬픔 나의 슬픔이니 우리 함께 나눠요. 이제는 웃어요. 그리고 날 봐요.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맘이 흐뭇해. 지나간 괴로움 모두 다 잊고서 당신과 나의 영원한 꿈을 이제는 꾸어요. 당신과 나의 영원한 꿈을 이제는 꾸어요. 당신과 나의 영원한 꿈을 이제는 꾸어요. 다음에는 필미역이 불러드리는 천상재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애정의 조건, 지춘님이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조건.
계속하여 김선옥이 부르는 희나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보석이어서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어.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위로 나를 전정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해서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되새가기 싫어하는 이 날이 가서 참으로 시간이 빨리도 흘러가네요. 오늘의 주말의 음악 여행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5월의 첫 주말의 음악 여행, 가정의 달 5월에는 우리의 애청자들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위하여 여유 있는 5월의 봄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서윤의 울면서 후회의 한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의 말처럼 울면서 후회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 아픈 내 마음 찾을 수도 없고
늘 당신 나에 머뭇거리 내가 다니 이곳서 울면서 고향에 가네 선거리 내가 아니고서